여러분 안녕하세요, 루테입니다. 오늘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모드 리뷰 시간인데요. 오늘의 모드는 바로 껌 모드예요. 그 원래 저희가 씹는 껌 있죠? 그런 씹이 껌이 마인크래프트에 추가되었다고 합니다. 시작해보도록 할까요? 일단은 그냥 일반적인 껌을 만들고 그 껌에다가 뭐 여러가지 맛을 추가하는 형식이더라고요. 그래서 일반적인 껌을 만들 때는 설탕 하나와 슬라임볼 하나 그리고 썩은 고기 두 개로 만든다고 합니다. 내가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왜 썩은 고기인지 모르겠어. 특이하게 이건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. 다른 거 염색시켜서는 먹을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먹을 수가 없더라고. 이해가 좀 안 갔어요. 버려. 자, 그리고 맛을 넣은 오리지널 맛이라고 하는 껌인데 오리지널 맛? 이게 뭘까? 아무 맛도 없는 껌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. 솔직히 오리지널 맛이란 껌이 실제로 있다면 어떤 맛일지 궁금해. 껌 약간 이 껌 모드가 좀 특이한 게 먹는 것마다 효과가 있고요. 그리고 배고픔도 차는데 한 번에 먹어지지 않아요. 원래 껌이 여러 번 씹잖아, 오래 씹잖아요. 그래서 한 번에 먹어지지가 않더라고. 한 칸 정도 차네. 그리고 계속 씹으면 씹을수록 이 아이템의 모습이 바뀝니다. 오 뭐야, 다 되돌아온 것 같다. 아이템 모습이 바뀌고 그리고 배가 고프지 않아도 먹을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먹다 보면 이렇게 일이 바뀌죠?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먹지 않는, 먹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. 다음 맛은 붉은색 염료로 섞는 건데 계피 맛이래. 계피 맛 껌이래요. 나 계피 맛 껌 한 번도 못 먹어봤어. 실제로 이런 껌이 있다면 친구 놀릴 때 먹겠죠? 어우, 계피 맛답게 약간 매운맛답게 화염저항 포션이, 화염저항 효과가 붙네요. 그리고 더 빨리 먹는 것 같다? 기분 탓일까? 껌마다 좀 더 빨리 먹어지는 건가? 그리고 버블껌, 뭐 버블껌은 여러가지 맛이 있지만 그냥 풍선껌이라고 보면 되겠죠? 여러가지 풍선껌 맛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하나의 풍선껌. 아 점프강화, 오 그럴듯한데? 오 여 효과를 그럴듯하게 잘 넣어놨어. 효과가 되게 그럴듯해요. 버블껌 실제로 나 풍선껌 잘 못 보는데. 다음은 이게 무슨 맛이냐면 스피어 민트 맛이라는데 약간 박화 맛 같은 거라고 해요. 약간 그 후라보노 같은 걸까? 후라보노랑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어. 성급함이 붙네. 약간 후라보노랑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죠. 뭔가 그리고 이게 원래 입에서 일어나는 작용 같은데 밖에서 하니까 좀 그렇다. 그리고 다음은 이게 아이스 민트 맛이라는데 이것도 약간 차가운 맛인 것 같아요. 이거는 효과가 없다? 있다. 수중호흡이 붙네요. 뚝뚝 버려. 그리고 다음은 워터멜론 수박과 그리고 껌을 섞으면 수박맛 껌? 이건 흡수가 붙네? 수박맛 껌이란 게 있을까? 뭔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맛이야. 수박맛 껌. 수박맛 사탕도 먹어본 적 없는 것 같기도 한데? 그리고 다음은 사과맛 사탕. 왠지 모르게 재생붙을 것 같아. 그치. 사과맛 사탕은 뭐 가끔 먹으니까. 나는 실제로는 껌을 먹을 때 후라보노 같은 것도 자주 먹었지만 솔직히 커피만 많이 먹지 않나? 난 커피만 많이 먹었는데. 아니면 와우 같은 거. 와우는 풍선껌에 가깝겠죠? 주황색 염료라면 오렌지 맛. 오렌지 맛도 야간투시다. 이거는 효과가 더 기네. 먹어본 적이 딱히 없는 것 같아. 오렌지 맛? 이렇게 다들 똑같이 그냥 먹고 먹다 보면 다 똑같이 마지막 상태로 되돌아갑니다. 그럼 끝이에요. 그리고 포도 맛. 보라색 염료 섞은 포도 맛은 투명하네. 오 신기하네. 투명한 껌까지 다 먹었습니다. 뿅.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. 레인보우 껌이라고 여기에 추가된 건데 붉은 당류 염료, 주황색, 노란색, 은두색, 청금색, 그리고 보라색, 자홍색, 그리고 마지막 케이크까지 들어가는 좀 신기한 껌이에요. 뭐 여러 가지 효과가 한 번에 붙지 않을까? 짜잔! 오, 붙었다. 성급함, 힘, 힘이 붙었던 게 없었는데 힘2, 점프강화2, 재생3, 저항2가 붙었네요. 저항이랑 힘이 없었는데 이번에 붙었어. 한 번 더 먹어보자. 아, 랜덤이 아니라 이것만 걸리는 거 맞니? 뭔가 랜덤적으로 바뀔 것 같아서 이건 세 번 만에 다 먹네. 사실은 제가 이거 원래 뽑기에서 먹을래 했거든요? 근데 설명을 다 실수로 다 먹었다? 뽑기 하면서 먹을라 했는데 실수로 다 먹어버렸네?
야간 투시 워터멜론 껌을 먹으면서. 어? 왜 안 돼? 왜 안 돼 이거? 왜? 이거 왜 안 돼? 뭐라? 몰라. 갑자기 안 된다? 모르겠다. 네, 여러분 이렇게 해서 껌 모드를 한번 즐겨봤는데요. 실제로 좀 껌을 잘 안 씻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제가 껌 있죠? 껌을 안 씹은 게 있었어요. 무슨 껌 씹으면 얼굴이 네모난데 해가지고. 근데 오랜만에 껌 모드도 하고 껌 하는데 얼굴이 네모난 캐릭터로 했네. 실제로도 진짜 네모진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껌 모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. 자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. 뽀뽀.